세 번째 조망대입니다. 올해 겨울이라 시대는 막혀 있어요. 비슷합니다. 전망 763m.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장산, 백암산, 연계산하고 왔습니다. 여기는 대가저수지고요. 오늘 단풍산에 절정으로 생각하고요. 출발하겠습니다. 신선한봉 1.3km 올라가겠습니다. 1.3km 구간 가장 힘든 구간입니다.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아, 조망타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신선봉이고요. 여기 대가저수지, 백악봉, 상안봉입니다. 신선봉에서 이제 등산 타고 이렇게 갈 겁니다. 두 번째 조망터입니다. 아, 단풍 예쁩니다. 여기 때 대가 저수지고요. 백악봉, 여기 상흥봉. 아, 요 위에가 신선봉입니다. 거의 온 것 같아요. 아, 멋집니다. 지금 1.5km 가겠습니다. 내장산 방향입니다. 신선봉이고요. 이쪽이 지금 내장산 방향입니다. 왼쪽이 까치봉 방향입니다.
단풍이 아주 많이 물들었습니다. 반대쪽은 내장산입니다. 그 앞에가 까치 보입니다. 뒤로 돌아. 변지봉, 불출봉, 이렇게. 왼쪽은 신선봉. 까치봉 300m. 저는 왼쪽. 뜬근데 1.9km 가겠습니다. 소등근대 1km 남았습니다. 오르막, 내리막. 이쪽이 상황봉, 백각봉, 이쪽이 신선봉. 날씨가 11월 날씨가 혹은 9월 날씨 같아요. 너그럽네요. 이쪽은 단풍이 조금씩 있네요. 소등근제 순창세제 800m. 순창세제로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오솔길 느낌인데요. 순창세제입니다. 상황봉 2.3km. 상황봉 1km 남았습니다. 11월에 매미소리가 들립니다. 상황봉이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완전 상황봉 30m입니다. 내장산이 저쪽에 이래 저 내장산. 상황봉에서 백각봉 2.3km 백각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저쪽이 사자봉 양이고요. 저기 백양사 방향입니다. 저는 백각봉으로 가고 있습니다.
단풍이 여기는 좀 들들었는데 이렇게 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말라가고 다 떨어지고 정상이나 능선 쪽은 아예 없습니다. 계곡 쪽으로 다 데려간 것 같아요. 진짜 절정이네요. 백합봉 800m, 백양사 2.7km 남았습니다. 아, 갈대가 예쁘겠네요. 백합봉 앞입니다. 651m 백합봉입니다. 약삼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약삼 주고 내려오니까 단풍이 이렇게 예쁜 것들이 있습니다. 1670계단 범포의 계단길입니다. 아, 백합봉입니다. 아니면 식벽이네요. 아, 양사 아주 이쁩니다. 아, 여기 예쁘네요. 약삼 여기 이 단풍이 예쁘네요.
비자놈이고 번호가 다 있죠? 사장님을 153호 우리나라 북쪽에서 비자나무가 자랄 수 있는 마지막 한계지점이고 백운산이 비자나무도 많이 봐주세요. 백양산 500m 역산 백악봉산 백양사에 오니까 단풍이 아주 예쁩니다. 대충 입고 가는 느낌이 아닌데. 저래도 많이 와야 되냐? 뭐 그래 그러네 보니 요건 매화나무입니다. 고불매 350년 됐답니다. 매화나무라고 합니다. 4대 매화나무. 아, 큰. 요건 보리수나무.
딱이었나? 더 가나? 더 간 것 같더니